온라인 쇼핑 이용자 2명 중에 1명은 물품을 사기 전에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해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온라인 쇼핑 이용 현황과 구매 행태를 분석했더니 온라인 쇼핑 경험자의 49%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 관련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 다음으로 가족과 친구 등 주변인의 정보가 20%를 차지했으며 백화점 등 오프라인 방문과 SNS와 블로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